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 교회이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막내 딸인 지은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기 한달 전부터 그 생일만을 학수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날이 되어서 그렇게 성대하진 않지만 그 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생일을 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풍선들로 벽을 장식하고 또 생일 케이크와 선물들을 준비해서 아침에 그 아이가 깨어남과 동시에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한달 동안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던 그 지은이가 자신의 생일에 준비되어진 장식과 선물, 그리고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던지 모릅니다. 표정에서부터 아이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작은 이벤트, 생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뭐 이런 작은 이벤트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오늘 기쁘게 만들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기뻐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97편 1절에서 시인은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섬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구름과 흑암이 두른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암흑의 세계 아닌가? 모든 빛이 없고 모든 깜깜한 세계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런 상징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인도했죠? 바로 구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어디에서 나타나시죠?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죠?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렇다면 흑암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바로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흑암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름과 흑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를 둘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 또 6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공평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의의와 온전한 의의, 온전한 정의, 온전한 공평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불평등한 것 같고 정의보다는 악이 더욱더 팽배한 땅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은 모든 압박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주시고 곤궁 중에 빠진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대적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대적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불이 나와서 이야기,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라지는 나라는 바로 모든 조각한 허무한 그 우상들까지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드러나고 모든 대적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지금의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세상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8절,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12절에서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괴로움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떠나갈 때는 결국 심판만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기뻐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더욱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30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